명심보감에서는 이른 계획을 세운 후 시작하고 말은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팟캐스트를 계획 없이 일단 저질렀고 말은 일단 내뱉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 무대본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되며 목표는 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수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욕망은 있지만 실행력은 없는 반쪽짜리 야망을 가진 생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숨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아, 요새 손가락이 너무 아픈 김공공입니다. 왜? 왜 손가락이 아파요? 하도 노동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 삭바느질 하시나요? 거의 그런 수준이야.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2014년 첫 책 위를 봐요를 출간해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좋은 평을 받고 책들을 연이어 출간하고 계신 정진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 막 이렇게 환호. 전에 없이 되게 환호가 굉장히 크다. 타 작가잖아요. 그러면 앞전에 작가들은 스타가 아니었나요? 웁스. 늘 그렇듯이 쑥스럽지만 본인을 앞에 두고 먼저 김공무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작가 소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정진호 작가님. 1987년 대구 태생입니다. 빼박입니다.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오셨다는데 공학과가 아니라 건축학과 네, 거죠? 네, 정확히 하면. 네. 그 책 속에 많은 부분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은 이야기가 담긴 집을 꿈꾸던 건축학도는 이제 책 속에서 이야기 집을 지어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이 문구가 거의 그 모든 책에 나오고 있어요. 정진호 작가는 건축이 바로 이야기이어서 건축을 배웠기에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비플랫폼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그림책 작가를 결심한 것이 대학생 때 이미 계획한 일이었고 오다가 들었는데 대학생 때 대학 졸업할 때쯤 이미 계약을 한 걸로.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도 재밌는 게 모형이 없이 건축학과를 졸업을 할 때 그 이야기 그림책을 지어가지고 졸업작품을 냈대요. 거기에서 되게 이상한 학생인 거죠. 특이하게 그래서 이미 뭐 작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014년에 첫 출간한 그림책 위를 봐요가 2015년 볼로냐 그 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받았고요. 벽으로 2016년 황금도깨비상을 받고 이듬해 2017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는데 예술 건축 디자인 부분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라가치는 그 시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슈들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2017년에는 예술건축 디자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되게 훌륭한 책들 살 가운데 짠 한 거 내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흙과 지렁이로 인천시립박물관 창작동화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3년에는 부엉이로 한국 안데센상 출판미술 부분 우수상을 받았어요. 더 특이한 건 뭐냐면 2015년에 양성평등문화상 청강문화상을 받았어요. 되게 독특해요. 뭔가 이력이 그 많지 않은 나이에 지점들이 되게 이렇게 재미있는 스팟들이 있어요. 첫 책인 위를 봐요가 두 살 때 입은 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중학교 때까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던 경험과 또 건축학과 재학 시에 친구가 평면도의 사람을 개미인 줄 알고 착각했던 일화와 또 평면도의 단면도에 그려지는 사람을 이렇게 그렸더니 교수님이 왜 사람을 눕혔냐고 한 그 일화가 합쳐져서 탄생한 첫 책이었고 이 책이 미국, 프랑스, 대만 등지에 수출이 되었대요. 그 뒤로 지금 위를 봐요, 벽, 별관아 해서 이게 건축 3부작 이수지를 약간 살짝 따라한 게 아닌가. 거기는 경계의 3부작이라더니 여기는 건축 3부작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속 건축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획이 들어간 그림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완결된 거죠. 3부작이니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뭐. 비기닝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 비기닝. 자, 삼촌 다이빙은 매년 작가와의 만남과 강연에서 만나는 1천여 명이 되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점을 담았다고 해요. 존경하는 건축가로는 렌조 피아노,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로는 이수지, 세르주 브로크,
프랑크, 그다음에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우리 알레마냐 엄청 씹었는데 아무튼 알레마냐. 현재 도시에 관한 책을 기획 중이고 내가 이거 제목 봤는데 조금 위험한 기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놀이에 관한 책을 작업 중이래요. 근데 그 도시에 관한 책을 출판사가 좀 밀당 중이라고 제가 그래서 읽었어요. 밀당 중. 뭐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나? 왜 위험한 거지? 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빨간 건물 이런 거 아니야? 강연을 되게 아니라니까. 강연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림책 읽는 법에 대한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독특하게 작가들이 그림책 읽는 법에 대해서 강연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독서활동가들이 많이 하시지.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숨은 그림을 찾아라. 읽기를 넘어서 봐라. 라고 하는 또 텍스트를 이렇게 갖고 독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한참 젊은 때인데 이 젊은이들 중에 정말 진정한 그림책 빠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거의 덕질도 이런 덕질이 없는 정도의 그림책 빠다. 작가이면서도 그림책 편지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덕후인가요? 그림책 작가인가요? 아 근데 번역도 하셨잖아요. 번역도 했어. 네, 네. 번역. 아, 작은 벽돌이라는. 네. 의뢰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은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거나 건축에 대한 그림책이라서 건축을 좀 알고 있는 작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번역했어요. 그 책은. 나는 건축 관련된 책을 읽어봤더니 아 본인이 건축 일을 하셔서 이런 책을 어디서 또 구해오셨구만. 그래서 나도 제안하신 줄 알았어요. 제안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소개를 했는데 네. 혹시 내용 중에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연도가 있나요? 조금 잘못 말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건축 부문 상 받았을 때 2017년이 아니고 2018년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작년이었어요. 나 작년에 볼로냐 갔다 온 거임? 네 작년에 그때 저쪽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그때 이러면서 뵀었는데 네. 네. 아 우리 다 와 있었던 네, 거야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아 아유, 언론에서 네. 뵀었어요. 17년인지 8년인지 헷갈리고 유럽에서도 만나는 사이야. 아 그러면은 16년에 도깨비상을 받은 건 맞고 네. 아 2년 후에 네, 볼로냐에서 네, 받았구나. 네. 어쨌든 그때 되게 기뻤어요. 한국 책이 그 기획된 부분이 예술 건축 디자인 부분이잖아요. 한국 책이 참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 더군다나 뭐 다른 쪽도 아니고 건축의 어떤 내용을 갖고 선정이 되었다라는 게 뜻깊었어요. 네, 그때 받았을 땐 저는 제가 제출한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출판사에서 낸 거라서 출판사에서도 낸 걸 까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기대를 안 했나? KBBY 임정진 선생님한테 처음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네, 그래서 저 안 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다시 이제 비룡소에 물어보니까 아 맞다 냈었는데 이렇게 거의 까먹고 있었어요. 네. 야, 세상에. 오. 아 근데 그때 얼핏 지나가기로는 그 비룡소 그때 내셨던 담당자분이 이번에 이런 건축 분야가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 내면 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냈었거든요. 그분이 센스 있게 그래, 그렇지 건축자가 네, 네. 챙긴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흘려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좋겠네요 하고 그냥 완전 까먹고 있었다가 네. 그때 기억, 예, 뭔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1년 전쯤의 상황이. 혼자 갔어요? 그러면? 때는 아내랑 같이 갔었어요. 여행삼아. 그렇지. 수상도 뭐 티켓이 오나요? 안해 아무것도 안 와. 그냥 가는 거야? 네. 아 그래. 저번에 라가치,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라가치 뭐. 받으면 뭐 없어? 뭐지? 안 오나?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권 정도만 나오지 않아요? 입장권? 그 티켓은 그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그 상 자체에서는 티켓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행사장 행사장 티켓밖에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있잖아 1등상 받았다고 비행기 티켓 다 주고 하는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거의 다 자비로 가. 저번에도 우리도 얘기했잖아. 상금 제일 큰 게 그림책 쪽은 지금 남이섬 그 그림책 축제 주는 그, 게 제일 커. 가까이서 하는데 그럼 다들 공모전 좀 하지? 냈었지. 떨어졌지. 저기 그 모 작가가 연락해서 형님 안 내세요? 떨어졌어요. 자기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 정진호 작가님은 진짜 공모전이나 이런 데 상복이 좀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운이 되게 많이 따랐었어요. 그 건축 부문도 사실 전에는 없다가 기획
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 사실 그냥 일반 부문으로 냈으면 수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위를 봐요 받았을 때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2014년에 나온 책이라서 2014년에 냈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그 택배 회사에서 제 원화 몇 장이랑 그 책을 잃어버렸어요. 어머. 그 막 약간 공중 분실 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없어진 거니까 그냥 파괴해서 뭐 못 돌려준다 이런 서약서도 막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못했어요 아예. 거기서 잃어버려가지고. 올해 일러스트레이터상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나가치상은? 나가치. 근데 원화를 왜 보냈지? 원화가 아니라 저거죠. 저기 뭐지? 프린팅? 네네 프린팅한 거죠. 네 원화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2014년에 결국 못 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 출판사에서도 되게 아쉬워하면서 제출조차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일찍 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공고 뜨자마자 바로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현암사 그 출판사랑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게 그 전에 보냈음 제대로 갔으면은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다 아, 되게, 운이 네, 운이 그런 부분에서 운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용지마인 거야 이게. 근데 정말 그 타이밍을 되게 타고난 타이밍이 있네. 그때는 제출을 못했을 때는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냈는데 내지도 못하고. 이야, 될놈 된다니까. 네. 어머. 어머, 마음의 소리. 책 소개는 이제 2014년에 나온 위를 봐요랑 2016년에 비룡소에 나온 벽, 2017년에 별관아, 2018년에 3초 다이빙 네 권을 위주라고 하기엔 근데 그 그림 다 하신 게 다섯 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놀자 최근에 나온 거 빼고 네 권을 우리 멤버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를 봐요는 숨은 곰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를 봐요는 수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낙이라고는 창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질 않고 다 까만 이렇게 머리카락? 정수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간절히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길 원하죠. 근데 사람들은 위를 보지 않아요. 그냥 막 지나가요. 물결처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나를 쳐다봤으면 좋겠다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이 아이를 올려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내려다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 누웠어요. 길에. 그러니까 걔가 누우니까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수지의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와 이렇게 다 누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가진 포즈와 이제 이런 걸로 수지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잘해주셨는데. 네. 너무 그래요? 건축학개론에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잘해주시죠. 오늘 웬일이지? 정진호 작가님의 벽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어려워했어요. 지금 오늘도 좀 질문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되게 생각해보면 따라가면서 되게 쉽게 볼 수도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그림과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벽에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의 장식이 전혀 없고 읽을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텍스트 한 줄과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 창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벽을 따라가다가 창을 만나고 그 창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쳐다보는? 밖에서 안을 시점이 달라지면서 들여다보는?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있게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되고 이런 양면적인 부분을 기다란 벽과 뚫린 구멍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개념을 보여주는데 쫓아가는 나도 되게 어려웠지만 이거를 설계를 해서 이 루트를 만든 게 되게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혼동되는 이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벽이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당신이 변한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답을 딱 내려주니까 내가 거기서 갑자기 속이 확 시원해지던 그 기억이 있는 책이고 오랜만에 정진호 작가님 만나면서 사실 다시 좀 들여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걸렸어. 계속 쫓아가는데 눈이 이 창문에만 얼른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읽을 거를 막 찾게 돼. 면분할도 막 읽어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관념적으로 이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전 되게 흥미롭게 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 건축 공부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그냥 그림만 해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런 양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다루는 작가가 그 이보나 흐밀리에프스카가 아닌가 싶어요. 뭐가 반이나 찼을까, 뭐 반밖에 없을까, 뭐 이런 책들 보면 마음의 집도 그렇고 A와 B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끄는데 이보나 아줌마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간략화되어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양의 어떤 생각의 양을 지어주는 데에서 좀 힘을 느꼈던 책입니다. 다음은 별과 나입니다. 2017년 비룡소에서 나왔고요. 박지은 편집장님과 엄윤정 편집자님이 함께 하셨고 정상철 디자이너하고 세 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적어봤어요. 네. 저번에 얘기했던 내가 박상희 씨는 누구예요? 이러면서 왜 번역 비룡소 사장님이시여? 그래서 아하! 거기 그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어요. 책의 형태는 거의 1대2에 가까운 옆으로 긴 책이고요. 우리 왜 저는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 같은 좀 긴 책이고 그다음에 효과음 정도만 나오는 그럽는 그림책입니다. 그림만으로 행동과 감정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 60페이지에 이르는 좀 약간 평소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많은 분량으로 제작되었고 그래픽 기본 프로그램 기본 툴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은 모노톤으로 검정, 아주 짙은 색, 흰색 세 가지 주요색에 중간에 노란색 포인트 칼라 잠깐 나오는 정도로 아주 절제해서 쓰고 있어요. 원래도 되게 절제해서 쓰시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이 없는 거라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첫 페이지를 펼치면 깜깜한 밤하늘 가득 별빛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으로는 별빛이 사라져 있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 전조등을 켠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조등의 불빛 때문에 자전거 근처의 별들은 사라져 보이지 않죠. 그런데 순간 전조등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자 그 자전거 주변으로 별빛이 다시 가득해지죠. 이리저리 만져봐도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자 주인공은 그냥 전조등이 꺼진 채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반딧불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변에 그냥 하늘에 반짝이기만 했던 별빛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활동하듯 특정한 모양을 띠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그러다가 뭐 강렬한 기차 불빛이 나왔을 땐 잠시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별빛들은 주인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다시 전조등이 돌아와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 전조등을 자기가 직접 꺼서 그냥 또 껌껌해진 상태로 달려가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바가 하나의 포인트로 근데 정진호 작가님 책이 전반적으로 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간략하게 명확하게 딱 많은 수사 없이 이 책도 그런 저는 제 이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네. 저는 3초 다이빙. 최근 2018년에 나온 책이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파란색의 흰 줄무늬 수영모자를 쓴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이는 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며 계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죠. 위로 계단을 오르면서 아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달리기도 1등 해본 적 없고 이것저것 느리기도 하고 수학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계속 걷거나 오릅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님의 이야기를 하죠. 돌려차기 한 방이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아이는 넌 이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누군가는 꼭 져야 하니까 라고 말하며 아이는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계단 끝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대체 아이는 무엇을 하러 여기까지 걸어온 걸까요? 제목이 스포일까요? 제목의 3초는 무슨 의미일까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걷고 오르는 아이를 마구마구 응원하게 되는 요상한 책 3초 다이빙이었습니다. 와. 역시 결말을 말하지 않는 최신작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다가 다 나오게 돼 있어. 여태까지 안 나온 적은 없었어. 출발 비디오 여행. 그거 따라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아니 근데 출판사가 되게 다양해요. 네. 전이맨인 거지, 전이맨. 무슨 맨? 전이맨. 그 스포츠 선수들 팀 한 군데 오래 못 있고 이곳저곳 옮겨가서 선수를 전이맨이라고 하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근데 여러 출판사랑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또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여기는 그런 거고 네. 저는 안 받아줘서 전이맨이라고 딴 데다 가야 가져가고.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흙과 지렁이 그게 처음 네. 공모전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글만 쓴 책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다른 친구가 그렸었어요. 네,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상금을 받았는데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가 싫었구나. 네, 오. 그게 그림을 그리게 됐던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 원래는 글만 썼었어요. 글을 쓰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뭐 짧은 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동화 같은 것들을 같이 쓰고 그림책 글도 썼었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전혀. 나는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하니까 그냥 글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주긴 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든 건 아니었어요. 내 글을 잘 그렸는데 내 글은 저런 그림으로 표현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가졌었고 그래서 내 글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칠지만 그림을 그때부터 그려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더미북을 만들어가면서 혼자 그림책 만드는 게 취미였어요. 그렇게 세 번째로 만들었던 더미북이 위를봐요였고요. 네. 건축에서 배웠던 어쨌거나 건축도 예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예술 그림을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예술 점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아주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이었고요.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는 그림도 못 그리는 내가 왜. 사실 건축과는 미대 가려다 오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사이에서는 성적이 뭐 C나 그렇게 받는. 그 애매해. 네. 아니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반이었잖아요. 네. 뭐 굳이 이렇게 뭔가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에 참여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네. 당연히 정말 천부적으로 막 그려 뭐 아니면 오랫동안 그려왔던 애들보다는 좀 힘들었겠지. 어쨌든 건축이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미적인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건물을 만들 때 그냥 거기도 뭐 기능만 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근데 대부분 건축 공부하시는 분, 특히 설계 쪽 하시는 분들은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잘 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야... 사진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그 예술 수업 들었을 때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나요. 너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대담하기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약간 모르니까 용감하게 막 그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던 거야. 만약에 진짜 못 그렸으면 너 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와라 막 이랬을 텐데 이걸 딱 그려냈을 때 뭔가 이 전체적인 조화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러게요. 생생함이 있거든. 그 한병호 선생님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 학생들 중에 미대를 나오지 않고 정말 생짜로 이렇게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배우거나 그러지 않고 딱 왔을 때 굉장히 어설픈데 그 날 것의 매력이 딱 느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워낙 또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막 의미를 갖고 쫓아가면서 그리거나 그랬어. 이야기를 부여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렸던 거라서 대범하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궁금한데 참고로 아까 그 상금을 얼마였나요? 그 나눴다는 상금이요? 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근데 학생 때라서 그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죠. 몇 학년 때? 그게 제가 복학하자마자 바로여가지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러게. 네. 건축과는 5년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4학년으로 복학을 했었죠. 그래서 2011년이었어요. 그때가 와. 2011년. 조금 내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이제 계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네.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어떤 경험 그다음에 네. 그 외국 그림책 굉장히 많이 봤던 그것 그 이야기에 대한 매료가 있었고 그림책에 대해서 원체 좋아하셨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건축학과를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장에 필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어떻게든 뭐 남자이기도 하고 나가서 뭔가 또 사회적 시스템에 들어가기를 부모님들도 원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에 아 나는 건축 필드에 안 나가고 작가를 하겠다 거기 딱 정해지는 어떤 순간이 있었나요? 순간이 있었죠. 이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군요. 네. 첫째 계약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림책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건축에 실망하게 됐던 큰 계기였어요. 반대로. 제가 휴학을 하고 1년 휴학을 하고 건축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계약하고 1년 다 채우질 못했어요. 7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회사였거든요. 거기 대표님도 그분 건축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일하고 싶던 회사에서 선배가 인턴 자리가 있다는 제안이 와서 학교를 휴학하고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실망했다기보다는 건축이라는 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건축의 일들이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실망도 있었고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건축을 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좋아서 한 일인데 근데 좀 알 것 같아. 왜냐면 사업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자본이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고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잖아. 제품 뭐 이렇게 디자인 해놓으면 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작 단가가 싸니까 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그래서 혼자서 뭐가 이렇게 막 마련이 되는데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산업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건축도 그렇잖아. 건물 하나를 내가 디자인해서 뭐가 실현이 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그 많은 하드웨어들이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사회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회사의 조폭이 이제 건물 의뢰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조폭이 뭐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뭐 밤의 황제, 스스로를 밤의 황제라 부르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열 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경호원을 두 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와서 건물을 의뢰하는데 제가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너무 추악한 어떤 것들 금박 이런 거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뭐 1층은 나이트클럽, 위는 뭐 호텔, 그 위는 예식장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한다 뭐 이런 컨셉을 서비스.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설계를 같이 하고 하는데 너무 그 과정 자체가 결국 그게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결국 막 돈을 안 주고 뭐 이런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거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딱 아우 이런 일도 겪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죠. 근데 그 필드에 들어가도 약간 그래도 좀 한직이겠지만 약간 자기 세계만 갖고 이렇게 가는 건축가들도 있잖아요. 있죠. 물론 네. 있죠. 그런 건축가들에서 살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밑에 직원들은 과로사로 이제 정말 일 많이 하고 환경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한 필드거든요. 건축 부분이 설계 쪽이 맞아요. 제가 거기 회사가 예전에 이태원에 있었는데 일반적인 퇴근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새벽?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데 그때 나오면은 그래도 유일하게 불 켜져 있었던 건물은 디자인 회사인가요? 광고회사. 광고회사. 제일기획. 아 제일기획. 이태원에 등대라는 그 제일기획 빼고는 모든 건물들이 다 불이 꺼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건축과 광고는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또 그런 세대기도 해. 우리 때는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라고 많이 배웠잖아. 제 친구도 건축사무소 일하는 친구 옛날에 연락한 나 오늘 집에 들어가 일주일 만에 옷 가지러 가 아, 맞아요. 진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었죠. 우리는 근데 집에서 그렇게 갇혀 있잖아. 근데 작가들은 자기 걸 한다라는 생각은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면은 내가 뭘 하지 하면서도 계속 시간을 써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죠. 나는 건축학과 그래서 건축학계론 생각하면서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건축가들의 모습이 너무 지금 잘못 그려져 있어요. 완전 이제 상상과 전혀 다른 모든 업체가 그렇지 디자이너도 우리 맨날 뭐 뼈족구두 신고 막 이러면서 정장 입고 나오잖아. 제가 본 모든 직업인의 책상 중에 제일 더러운 책상이 건축가들의 책상. 너무 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뭐 이만큼씩 다 쌓여 있고 그런 건축학 개론의 엄태웅 같은 그런 비주얼은 절대 기대할 수 씻지를 못하는데요. 다 머리에 떡지고 엄태웅 씨도 살짝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치 그러니까 막 사무실에서 자고 있고 막 이렇게 아, 막 이러면서 드라마에서는 유독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네, 멋있게 건축가들이 아우. 근데 우리 평상시 살처럼 나오면 뭐 그림책 작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똑같은 일상 집에서 맨날 그림 그리고 있고 컴퓨터만 근데 디자이너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 나도 막 이렇게 찜질방 가서 많이 잤었고 한 번은 회사 다닐 때 기업 홍보 대행을 하는 편집 디자인 회사였는데 9시쯤 나왔나? 8시 반쯤인가 퇴근을 했어.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어디가서 뭘 해야 되는데 막 뭐하지? 이렇게 막 가게가 불이 다 켜져 있을 때 내가 나와본 적이 있었던가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일하는 게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줄 알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싶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구나. 그림책 작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작가는 네. 좀 아니지 않아요? 작가 아니래 하고 여기 작가가 4명이라 했는데 네,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축은 또 그런 부분이 저는 안 좋았어요. 이게 한 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건축가 이름 달고 건물은 나오지만 그 사이에 정말 수천 명이 달라붙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그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지는 건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영화는 끝에 뭐 크레딧이라도 올라가는데 건축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작가라면서 제일 만족감이 내 걸 내가 내 힘으로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건축은 정말 톱니바퀴 하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되게 싫어하셨죠.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엄마, 잘 보내놨더니 그러니까 한양공대를 보냈더니 이놈이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5년 전이니까 등록금도 1년치를 더 낸 거죠. 남들보다. 그래서 등록금도 싼 편도 아니었고 공대라서 5년이나 공부하고 뭐 인턴도 1년 뭐 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엉뚱한 거 하냐. 그래서 처음엔 싫어하셨죠. 네. 지금은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저 때문이 아니고요. 조카들이 태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삼촌의 네. 책을 막 보면서 네, 그게 그러면서 다시 보시게 되고 요즘은 네 책 좋다라는 말도 하시죠. 다행히 결과를 그만 상응하는 어떤 걸 보여주잖아. 상도 받고 하니까 어머님이 생각해도 이탈리아 볼로냐 어디인데 우리 아들 책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반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부모라도 반대할 것 같아. 저도요. 아니가 이 생활이 싫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확실한 일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일을 하니까 눈에 보이게 되고 또 월급도 따박따박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대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사회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건 당연히 반대했을 것 같아. 다행히 반대하셔도 뭔가 말릴 수 있는 수단은 없으셨어요. 대구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뭐 반대하세요 그럼. 난 반대했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뭐 어쩌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데 하숙비를 끊는다던가 뭐 이런 건 돈 없었는데. 지원은 그래서 혼자 벌어서 다녔죠.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책 내기 전부터 일러스트 일 같은 걸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네. 근데 미대 출신도 아니고 선배들도 없을 테고 뭐 일러스트레이션 학원도 다닌 게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일을 받았지?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 선배 중에 출판사 다니는 선배한테 지도 일러스트 같은 걸 받아서 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뭐 아는 분이 이번에 전집 같은 거를 내시는데 거기에 아마추어라도 되니까 그래도 뭐 싼 값에 이렇게 그림 그려줄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또 가서 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경험치를 네. 얻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구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면서 내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니던 중에 어쨌든 작가로 진로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5학년 때. 그러고선 졸업학년 때 바로 위를바이오를 만들어낸 거고? 위를바이오는 이미 더미북은 있었어요. 있었고. 네, 있었고 취미로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작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필드에 진입을 해서 뭔가 생활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책 일러스트나 책에 들어간 일러스트들을 작업하면서 1년은 버텼던 거죠. 학생으로서 졸업하면서 책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은 있었어요. 작가로 살아야 되겠다는. 대단하다. 그러게요. 나는 대학교 졸업해서도 좌충우돌이고 대학원 졸업해서도 막 좌충우돌하면서 다녔는데 지금도 좌충우돌인데 야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착 이렇게 고든 대나무처럼 착착착 되냐. 아 되게 부럽다 그런 면에서는. 말로 정리하니까 대나무처럼 들리기도 하지.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어요. 이거 흙과 지렁이는 근데 그러면 출간은 되진 않았던 거죠? 잘 검색이 되진 않았던 거죠? 네 출간되진 않았고요. 거기 박물관에서 이제 책을 인쇄해서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박물관 자료용으로. 그러면 뭔가 원고 저작권자니까 원고만 떼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제 졸업작품에 대해서 출간해보자는 그 특수학교 네, 얘기 졸업작품을 그림책으로 냈는데 그걸 한번 출간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때 것들은 지금의 제가 있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 그러니까, 주세요. 아니요 근데 뭔가 지렁이도 뭔가 야만 감자 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낼 지금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네 네, 그렇죠. 제가 다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공모를 했는데 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게 그냥 창작 그 공모전이 아니고요. 거기 전시된 유물 중에 하나의 스토리를 부여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용이 그려진 도자기를 가지고 흙과 지렁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흙과 지렁이로 만났던 그 관계가 나중에 도자기와 용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썼거든요. 멋지다. 에밀레종처럼 지렁이가 녹아들어서 같이 구워지는 거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려지진 않았지만
아니 원래 상상력이 좀 있구나. 그러네요. 근데 어렸을 때 되게 큰 사고를 당했더라고. 그 네. 어디가 붙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어렸을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랬다며요. 두 살 때 압력밥솥에 이제 김이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어가서 그걸 만졌대요. 아이고. 그게 왜 바닥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이제 뒤늦게 떼어냈을 때는 손가락 피부가 녹아버린 거죠. 아기 때. 근데 아유, 워낙 아기 때 다친 거라 성인 때 이 정도 화상은 사실 그쵸, 그렇게 그쵸. 크진 않는데 아기 때 다친 거라 자라면서 뼈는 자라는데 피부가 안 자라잖아요. 여기는 화상이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계속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야 된다. 그리고 피부 딴 데 피부를 떼다가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네. 계속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한 10년 이상 계속 받은 거죠. 뭐 꾸준히 입원해 있었던 건 아니고 거의 7살 때까지는 입원 퇴원 계속 반복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뭐 초등학교 때 한 번 하고 또 중학교 때 한 번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될 정도로 큰 수술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많이 네, 들면 네. 이제 뼈가 자라면서부터 그렇죠. 그때 더... 또 피부를 또 갖다 붙이고 했으니까 뭐 허벅지 살도 들어 있고 귀뒤 살도 들어 있고 네 온 데서 떼다가 붙였어요. 그래도 그 가능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크셨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때 중학교 때 뼈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마지막 수술을 그때 했었어요. 중3 때 했었어요. 고생했네. 근데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서 그 기증받은 외국 그림책들이 되게 많았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 아기 때 많이 봤었어요. 아기 때. 네. 엄마가 아기 때 많이 보여주고.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림책들이 있었는데 30년 전쯤이니 한국에는 그림책 단행본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시기자리잖아요. 근데 그때 외국 그림책들이 기증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이 병원이다 보니까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를 때니까 당연히 영어 이런 건 모르고 그림만 보는 훈련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림책에 그림 보는 훈련을 그림만 계속 봤던 거죠. 그때 크면서. 기억에 남았는데 커서 보니까 어떤 그림책이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던 거는 사실 시리즈물이긴 한데 그 디즈니 그림책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도날드 덕이 등산 가는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몇백 번 봤던 것 같아요. 몇백 번.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도날드 덕이 등산 가려고 등산 용품점에 가서 등산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게 안에. 근데 뭐 이렇게 락핏 같은 것도 있고 로프 같은 것도 진열되어 있고 그게 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림을 좋아해요. 뭔가 가게에 뭔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런 것 치고는 이 그림이 되게 간결한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제가 그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네. 간결한데? 제 위를 봐요가 제일 복잡한 것 네. 같아. 좋아하는 거랑 그릴 수 있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시도를 잘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글을 좀 함축적으로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똑부러지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 그 건축학과를 간다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친구들하고 좀 차별화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낫겠다가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양대 공대 갔으면 이제 막 와. 우리 애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병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독특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을 것 같아. 그리고 수학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 네,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좋아해서 이과를 갔는데 점수는 잘 안 나왔어요. 막 공식 외워서 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식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 모자라가지고 대신 국어는 잘했어요. 네, 이과인데 언어를 잘 받는. 아니 근데 그거는 못하고.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학도 약간 언어의 체계잖아요. 제가 그 체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게 기호화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원리 원칙들이 숫자로 되어 있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쓰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못해요. 좋아할 때니까 그리고 이과를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고 이야기 짓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수 좋아하고 그러니까 건축학과를 딱 선택했던 것 같아. 그게 아다리가 딱 맞잖아. 근데 건축 공부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랑 잘 맞았고 학교는 재밌게 다녔는데 일로서 접근하는 건축은
별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고2 때까지 이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이과로 갔다가 저도 고2 때는 건축학과 가려고 했었거든요. 어. 네. 그쪽을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적인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머리에 떠오른 게 그 수준인 거지. 뭐 건축학과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제 도면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직원도 굶게 하는 설계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뭐 직원을 둘 수 있나? 뭐 그냥 직원으로 살다가 사라졌겠지. 아니 그냥 자기 집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벽에 한번 붙여놓고 끝난 거 아닐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를 봐요.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나오게 된 건 어떻게? 벽은 너무 궁금해. 마우스 벽은 빠져들어. 공모전이죠, 사실. 아, 네. 공모전. 그 황금도깨비상의 공모전이었고 사실 위를 봐요로 전업 작가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1년 정도 회사를 다녔어요. 허정윤 작가님 이야기랑도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허정윤 작가님이 네.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응? 그분이 뭐 회사 대표예요? 네. 그 교육회사 같은 걸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저는 방과후 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그래서 클레이 학교, 요리 학교, 그리고 건축 학교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건축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원으로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투잡을 뛴 거죠. 일도 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작업하고 외주하고 그래서 1년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제가 주 4일로 계약을 했어요. 일부러 주 5일은 안 될 것 같고 하루 정도는 자기 쉬거나 했잖아요. 집중해서 작업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 4일로 계약해서 그렇게 1년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날 때쯤 다시 이제 결혼할 만큼 딱 자금을 모으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다시 전업작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선택했던 게 공모전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황금도깨비상을 내가 다시 전업작가로 돌아가는 걸 준비하는 겸 해서 회사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죠. 그걸. 그래서 사직서 내고 퇴직하는 날 제출했어요. 그 또 마침 그것도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겹쳐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나와서 바로 내고. 아니 근데 위를 봐요도 사실 신인 작가 되면은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 네.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현암 주니어나 은나팔이 눈에 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띄는 회사에 투고를 했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내보냈을 텐데 위를 봐요 같은 경우는 제가 출간할 마음이 있어서 출간하게 된 게 아니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5학년 때 작가가 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마침 학교에서 교양 수업이 생긴 거예요. 그림책과 동화책에 대한 교양 수업이. 그걸 개설하셨던 교수님이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계속 거절했던 거예요. 그거를 무슨 대학생들이 동화책이냐 뭐 이러면서 거절하다가 몇 년 동안 이제 준비해서 겨우 만드셔서 제가 첫 번째 학생이었어요. 그분도 동화 작가세요. 강민경 교수님이라고 글 쓰시는 분인데 제가 작가님이니까 또 제 책이 어떤지 평가받고 싶어서 메일을 썼죠. 선생님 저 이거 사실 더미북 만들고 있는데 어떤지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알아서 잘 볼게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암사였고 교수님이 보내주셨던 거였어요. 사실 교수님이 이제 현암사에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어때라고 이제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출간하게 됐죠. 저는 책이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어요. 처음에 준비하면서는 약간 지난번에 왔던 윤미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막 엮어서 들어가고 뭐 끌려 들어가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 좀 달라. 거기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큰 효과를 얻은 거긴 한데 현암사가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거구나. 되게 네.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투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투고는 아니지만 투고긴 투고죠. 네. 그래도 현암사도 참 보는 눈이 있어. 저는 눈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 군데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현암사에 연락이 왔던 거였어요. 그 안목이 있었던 거지. 계약서 쓸 때 같이 가주시기도 하셨어요. 교수님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네, 같이 가서 계약서도 봐주고 은사님이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스승이 날 때는 가서 뵙거든요. 또 그 교양 수업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 뭐야. 아니 그분은 뭐 그분은 도대체 어떤 기운이 있으시길래 그런 수업 듣다가
같은 조였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됐다. 그 교수님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 만든 수업에서 작가도 네. 나오고 결혼한 커플도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후에 그 교양 수업이 지금도 있거든요, 한양대.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잘 들으면 여기서 작가도 나오고 결혼한 커플도 나와서 조원들끼리 잘해봐. 결혼한 커플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팀 작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커플이 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니 근데 참 그 뭐 재밌잖아. 첫 개설된 강의인데 이과생이 와서 듣는다라는 것도 독특했을 테고 맞아. 눈에 띄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꾸 이과생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너는 날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그 필통을 쓰고 있는데 초록색 필통을 써요. 그걸 10년 넘게 썼는데 10년 정도 썼는데 제 필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길래 저런 필통을 쓸까. 그러니까 좀 좋은 필통이어서 가죽으로 돼. 지금 낡았는데 그래서 부자인 줄 알고 아이 왜 이래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필통에서 제가 그때 선물 받은 라미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필기를 하니까 어느 사람 뭔가 센스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그래. 같은 좋으니까 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각기 이상한 데 끌리긴 해. 그렇죠. 그래서 그 필통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 아직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뭐 다시 결혼하시려고? 이제 각 결혼 애한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의자도 20년 넘게 쓴 의자도 있고 앉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책 올려두는 용도로 쓰는데 맞아. 20년 쓰면 이게 애착 가는 물건들이 몇 개 있다. 그래도 되게 빨리 그거를 교환하고 되게 와이프도 잘 만났나 보다. 그런 대화가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 내가 얼마 전에 나 이사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남편이 막 나를 불러. 뭔데? 이러면서 갔더니 지갑에서 후라번호 기억나? 후라번호 껌 그 네. 종이 있지. 이거 보라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내가 만난 첫날 적어줬던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뭐, 내가 온갖 걸 다 적었더라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내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준 거야, 거기다가. 까득! 그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 때, 내 이름을 그러네.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막 연락처를 엄청 많이 적은 거야. 근데 그거를 옛날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안 버리고 있었더라고. 순간 깜짝 놀랐어. 소름 쫙 핑크하다 오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우린 26년 만에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이 남자가 그걸 안 버리고 있다라는 거. 후라번호 종이를. 감동이다. 근데 어저께도 싸울 뻔했어. 감동은 감동이고 싸움은 싸움이야. 근데 아무튼 되게 와, 타이밍을 정말 잘 타는 파도 타기를 잘 타는 어떤 작가의 인생이네. 아직까지도 진행이지만 일단 첫 파도 타기를 잘 탔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이 벽이 있잖아요. 네. 벽을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창이 르 코르비제에게 뭐 주는 네, 헌사다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떤 헌사예요? 이거는 사진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강연 때 그걸 보여주는 적도 있거든요. 그 성당 있는데요. 사진? 네, 롱샴 성당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성당인데요. 저는 21살 때 거기를 직접 갔어요. 가서 근데 개인이 찾아가기 되게 힘들어요. 유명한 시골에 게, 있는 네, 시골에 있는 데라서 자동차로 가야 갈 수 있는 데라서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거기를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또 그 꼬르비제를 좋아해서 그 건물을 엄청 오랫동안 연구한 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 건물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게 사진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 성당이 창문이 되게 특이하게 디자인되어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요. 저 알아요. 안이랑 바깥에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창문이 바깥이 넓고 안이 좁은 좁아지. 네, 좁고 좁은 것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만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냥 뭐 빛이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뭐 예쁘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유럽의 성벽의 디자인이래요. 유럽은 도시가 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한국은 뭐 계곡과 계곡 사이 마을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성벽이 보통 마을이고 그 사람들이 성벽을 맞아. 자기의 안식처라고 이제 인식하는데 전쟁용 성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총 쏘는거나 화살 쏘는 구멍이 다 달려 있죠. 그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이 넓고 바깥이 좁은 창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공격 쉽게 하면서 밖에서는 수비하기 좋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창문을 보면 넓은 쪽에서 보면 아, 내가 안에 있구나. 내부에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이제 미사 드리면서 옆을 보면 그렇게 성벽 모양으로 된 창문들이 뚫려 있죠. 그러면 창문이 막 이렇게 네. 엄청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 안에서 빛도 멋있게 들어오고. 그래서 아, 내가 안전한 내부에 있구나라는 문화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건축가인 게 뭐냐면 반대로 뚫려진 창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넓고 안이 좁고. 그래서 이 반대로 뚫린 창문은 왜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은 되게 좁아요, 성당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미사를 드려요. 근데 밖에 나가서 미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또 그 창문을 보면 나 여전히 안에 있구나. 안에 있구나. 그러면 밖이 안이 되고 저기 성당 안이 밖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 지구만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건축적인 경험이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벽이란 책이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안이 어디고 밖이 어딘가. 그래서 처음에 창문을 만나게 되는 게 그 꼬르비제 성당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롱삼 성당을 한번 찾아보시면 안과 밖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 요소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제가 창도 있고 뭐 문도 있고 이렇게 꺾여진 것도 있고 그중에서 창문을 맨 처음 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롱샴의 창문을 보면서 떠올린 이야기니까 창문을 처음에 두자라고 정했던 거.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에서 얘가 벽을 이제 따라서 창 더 다가갔더니 더 멀어졌어라고 네.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사실 이 책 자체가 좀 입체적인 걸 고려해서 만든 책이에요. 얘는 이렇게 펼쳐서 읽는 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지는 코너로 얘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얘가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만 반대쪽에서 보면은 얘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책에 꺾여져 있는 걸 가지고 또 벽 느낌을 같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상했던 페이지였어요. 그런 거구나. 나는 여기서 평면에서 이렇게 계속 읽으니까 백날 이게 어떤 의미가 지금 계속 아까 생감자님이 네. 비유하셨던 게 딱 맞아요. 엄마 아빠 얘기했던 거. 엄마한테 있다가 아빠한테 다가올 때 엄마한테서는 멀어지고 아빠한테는 가까워지는 그거였구나. 아빠한테는 가까워지지만 네. 엄마가 보면 엄마한테는 멀어지는 거다. 저 페이지 거다. 보고 그렇게 설명해 준 거고요. 네네 나한테. 맞아요. 네. 머리 좋구나. 그러니까 뭐야 뭐야. 안과 밖에 이야기를 계속 그쵸, 해주기 변주, 위해서 살짝 그런데. 변주하면서 이제 상대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저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왜 수학 웃긴 거 얘기 뭐 하면 이제 물리학자, 수학자 뭐 이렇게 뭐 공학자들한테 물건 주고 나무 몇 개 주고 울타리를 치시오 그러면 공학자는 네모나게 만들고 뭐 물리학자는 동그랗게 만들고 수학자는 자기 둘레 조금 친 다음에 바깥을 아니라고 정의한다. 이런 아 그래? 네, 그런 농담하고 그런 것처럼 상대적인 그러니까 내가 있는 데를 아니라고 해버리면 바뀌라고 해버리면 건축 공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아니 컨셉이 딱 잡히잖아요. 사실 출판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특히 그림책 쪽에는 제가 아는 거는 그분밖에 네. 없어요. 데이비드 맥컬레이. 우리 외국에는 있잖아. 조금 있긴 해요. 파란 분수 쓰신 작가. 아 채경식 작가님. 작가. 예. 작가님도 제가 알기로 건축 쪽 전공하신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또 판화 작업하시는 저기 김성희 작가님. 아 그분도 건축 공부하셨어요? 같은 학교 심지어 건축 공학 그분 공학이에요. 진짜? 네, 공학과. 네. 그래서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책 자체 내용을 건축적인 주제랑 엮어서 하시는 분은 잘은 없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를 짓는 작가로서 건축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사람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막 주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면을 서로 알고 있어서 다른 면으로 우회해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훨씬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벽돌 그 번역도 만약에 하시게 된 계기도 그런 면으로 다가선 거고 출판계에서 확실히 입지가 이쪽으로 굳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원래 그 작은 벽돌이라고 번역하신 거 아까 전에서 출판사에서 접근하셨다니까 하는 얘긴데 그 책 읽고 나서 사실 그 책은 좀 봤어? 네 읽어봤거든요. 정준호 작가님 취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준호 작가님이 골라서 컨택해서 출간하신 걸로 알고 봤는데 책 내용은 좀 별로였어? 반쯤 지식 그림책에 가까운 거의 책이, 지식 네. 그림책이고 약간의 의미 부여를 이제 네.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해 자기 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가는 벽돌이 이야기 아 그래 엄마 벽돌 무슨 뭐 애기 네. 벽돌 봤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림은 조그만 애기 벽돌이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가면서 이제 유명한 건축물 세계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는데 네. 자신은 결국엔 그냥 길에 있는 돌이. 근데 한국 뭐 만리장성이나 아주 유명한 건물들도 있긴 한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건축물들도 있어서 이제 출판사에서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보면 고유명사나 이런 걸 번역할 때 처리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고유명사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발음 기호나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돼서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나는 그거 그 책을 앞부분만 미리 보기 뭐 소개돼 있는 것만 네. 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벽돌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외국에 가면 뉴욕에 가잖아 그러면 다 벽돌이야. 뭐 진짜 뭐 엄청난 건물도 다 벽돌로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벽돌로 지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벽돌 건물을 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옛날에 단층이나 뭐 이런 뭐지 2층 집이나 요렇게만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야기가 좀 아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와닿지 않는 거지.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어. 저도 똑같은 거 느꼈거든요. 아 그래? 아, 우리나라에서 벽돌 보기가 힘든데라는 생각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벽돌 건물이 없을까요? 오히려 근데 주택 단지 가면 아직도 적벽돌 쓴 건물들은 꽤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없는 거는 사실 벽돌 건물이 비싸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벽돌 건물은 거짓말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땀 한 땀 다 쌓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 되게 많이 타고 그래서 인부의 실력에 따라 건물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네. 사람을 타는. 네. 요즘만 해도 그 저기 대학... 화장실 공사인데 타일 삐뚤빼뚤하고. 근데 한국 벽돌 건물의 정수는 이제 대학로 가면 있죠. 동승 아트홀인가? 네, 그거? 네, 거기도 그렇고 마로니아 공원 쪽에 있는. 네. 맞아, 그 빨간 건물. 네, 네. 우리 집에서는 화분 받침대로 썼는데. 벽돌. 저는 소꿉놀이에 그거 빠으면은 왜 빨갛게 나와? 맞아,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빻어, 진짜. 모르겠지만 많이 빻다, 진짜. 네. 우리 때는 막 길에 널렸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이 벽 얘기 계속해서 저 맨 뒤에 나오는 모자 쓴 친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또 다른 나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았던 건데 이 벽 책에 나오는 벽이 무한한 벽이 아니고 시작이랑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처음에 쓰면서는 벽 자체는 뭔가 마음의 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책 뒤에 나오는 애는 사실 그 벽의 주인인 거예요. 걔가 모자를 쓴 애가 누군가 진짜 모습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을 다 겪어봐야 안다라는 걸 이제 끝에 말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남으셨네 뭘. 많이 남았네. 반대편에서 보고 있었던 앤 거예요. 반대편의 하이의 시선 쪽이 있고 반대편에서 걔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자를 쓴 아이의 시선이었던 거죠. 이 책 보는 사람의 시점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업할 때는 다 뭔가 시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위를 봐요도 그렇고 네, 벽도 그렇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딱 이거 읽자마자 그거 생각났거든요. 달콤한 인생 맨날 하는 얘기. 흔들리는 건 네 마음이다. 아, 나뭇가지도 아니고 영원이야. 네, 거기에서 이제 고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바람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안과 밖에 대해 밖에 대한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 좀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네요. 뒤에 좀 숨어 있긴 네, 하지만 안이랑 밖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저는 뭐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다 보자라는 생각으로 쓴 거라서 위를 봐요도 똑같은 주제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다가 넘어가서 미안한데 결과나 말씀하셔야 돼요. 이 책이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은 몰라. 결과나를 보다가 내가 사실 이 책이 아까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진호 작가가 만든 책 중에. 근데 보다가 사실 막 내용에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 제가 그림책을 짓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빛이 팍 들어오면서 이게 물러나는 거 보고 아 너무 우리 현대에서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70년대는 정말 별이 어마무시하게 막 떨어지던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하늘이 보이는데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책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네. 너무 탁 와닿아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디서부터인가 내가 어? 이 책 왜 계속 거꾸로 가?
네, 맞아요. 네. 왜 거꾸로 가지? 근데 내가 보면서 이게 술술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내가 몇 번을 봤어 이것 때문에. 어디서 걸리적거리는 데가 없을까? 어떻게 이쪽 방향을 주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얘가 계속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까? 이 걸리적거리거든. 그렇죠.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툭툭툭 렉이 걸리는데 렉이 안 걸리더라고요. 사실 의도는 좀 걸리라고 일부러 의도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정방향으로 해서 제가 책을 더미를 만들어서 읽었을 때는 글이 없으니까 너무 빨리 읽더라고요. 사실 페이지가 꽤 많은데 그냥 정말 후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듯이. 이렇게 넘어가면 디테일을 많이 놓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역으로 배치를 했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인 거죠. 설정으로는. 그래서 돌아온다. 떠나는 방향보다는 돌아오는 방향으로는 역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를 했는데 근데 잘 발견을 못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게 얘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신다는 그냥 거죠. 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내가 그거를 의식을 하니까 이게 그때서부터 보였지 몇 장 넘어갈 때까지 그걸 크게 의식을 못했어. 그리고선 렉을 잡으려고 사실 몇 번을 보면서 어디서 걸리적거릴까 계속 넘겨봤었거든요. 걸리적거리는 데가 없는 거야.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했을까라는 생각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게 아까 벽은 다 이렇게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 길을 다 그려놓고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긴 한 줄의 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 이어져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는 근데 제가 뭐 위아래로 낮춰서 자르기도 하고 이래서 실제로 그냥 똑같은 위치로 놓으면 안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거는 3초 다이빙도 똑같거든요. 네. 다이빙대가 큰 다이빙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벽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건축 3부작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건축에 쓰이는 도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든 책이라서 그래요. 위를 봐요는 평면도를 가지고 만든 책이고 첫 번째 책이잖아요. 평면도는 건축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도면이 제일 기초고 가장 중요한 도면이기도 하고 별과 나는 단면이에요. 얘는 사실 세 번째로 나온 책이지만 두 번째로 만든 책이에요. 계약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뒤에 나오긴 했는데 사실 별과 나를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평면도 배우고 나서 배우는 단면도 옆모습을 다루는 책. 그래서 얘는 쭉 이어지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벽은 평면도랑 단면도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투시도법을 배우거든요. 입체적인 건물을 그리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가장 마지막 코스야. 네네. 그래서 벽을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했어요. 건축가들이 쓰는 무기인 거죠 세 가지. 근데 이게 뒤늦게 나오고 이게 먼저 나와서 얘가 상을 받은 거야. 타이밍 죽인다 진짜. 그래서 원래는 출간은 이렇게 됐지만 원래 책 만든 거는 순서는 네. 평면도 단면도 제가 배운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별을 약간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그린 이유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 왼손으로 그렸거든요 그 별은. 왼손?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 예쁘게 별하면 또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고 이렇게 막 빛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별들이 성격이 되게 개구장이처럼 느껴지길 바랬어요. 실제로도 막 살금살금 쫓아가기도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싶어서 못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왼손으로 그려봤더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왼손으로 막 한글인가? 이거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막 문의를 막 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외계 언어 막 그런 건 없고 별도 마찬가지. 별도 엄청 많이 그려놓고 그중 일부를 잘라서 쓰고 잘라서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 부분별로 따로 끊어서 책을 만들지 않고 전체를 다 그려놓고 부분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설마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었는데 사실 그 특히 다이빙 같은 거. 다이빙 그래서 연결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연결한 거 많더라고요. 네, 완전히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딱 맞게 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끈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은 있어요 다이빙에. 그리고 그림이 있다라는 건 평면도가 뭐 아니 단면도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다이빙은 세 가지를 다 썼거든요. 평면도 부분도 있고 단면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은 맞아요. 평면도 시선으로 그려져 있고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고 주로는 이제 단면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4부작이네 그거. 그럼 4부작 그래서 동화편 그냥 다 써보자 해서 만든 거긴 했어요. 4부작이네 네. 건축학과 전공 교수님한테 그러면은 이걸 다 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에 졸업작품 했을 때 교수님은 다 드렸죠. 위를 봐요.
미르바요도 드리고 벽도 드리고 별관화도 드렸어요. 아 진짜? 네. 자주 봬요. 얼마나 독특할까.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림책을 짓고 있다니. 독특할까. 하긴 근데 디자인과 졸업하면 막 맥주집 차리고 있고 아, 그렇지 뭐.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교수님한테 그때 라가치상 그 건축 부문 상 받았을 때는 얼굴에도 더 좋았어요? 자랑했죠. 야! 그 정도는 아니고 카톡으로 선생님 저 건축상 받았어요. 그래서 강연 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복수는 늦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천천히 하는 거다 복수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막 복수하면 막 후회도 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훌훌 털어버린 기분이 좋은 일이었으니까. 맞아 맞아. 좋은 일이었고 그분도 축하해줄 일이었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겠고. 그런 것 같네. 헤이터들을 물리친 우리 BTS와 같은 역시 결론은 BTS야. 승전 BTS. 그러니까 비밀 요원이라니까요. 작수서 비밀 요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았어. 지금 낸 책 중에 판매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제일 잘 안 팔리는 책이죠 사실. 심지어는 제일 안 팔리는 책이야. 어른들은 근데 이 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시도도 너무 멋있게 생각이 들었고 되게 간단한 시도인데 이런 것들을 막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게 여기는 어떤 부분들도 좀 그랬고 사실 작가들이 가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진행 방향을 안 하고 뭐 어디론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고 있는데 이걸 역방향으로 해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 렉이 딱 와. 그렇죠. 다 걸리는 거. 네.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바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 그렇게 되게끔 뭐 아까 정진호 작가님이 연결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얘가 갖는 이 위치감들이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 위치들이 굉장히 좋은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를 위치를 정말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만큼 연습을 했을까 이거를 여기를 두는 이 연습들을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은 리듬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치나 이런 것들이 리듬감을 좀 살려서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따로 그려놨으니까 배치를 계속 옮기기는 쉬웠죠 사실. 레이어를 이렇게 분리해뒀으니까. 일종의 더미? 뭐 더미라고 할까? 이렇게 네. 레이어를 써서 그렇게 막 계속 움직여보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이 책은 오히려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배경을 한 번에 다 그려놓고 그다음에 잘라서 배경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만 따로 그려서 거기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작업할 때 개인적으로 연극 무대 세우고 배우들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책을 만들거든요. 위를바이어도 배경이 있고 거기에서 캐릭터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일단 배경을 쫙 깔고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치 정하거나 뭐 이런 거 컨셉 정하고 이런 데는 오래 걸리긴 했는데 막상 그리기 시작하고 완성할 때까지는 출판사에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더미로 처음 보여줬던 거는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빨리 작업을 했던 책이었어요. 후에 근데 편집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죠. 추가된 장면도 있고. 아, 편집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네. 불꽃놀이 장면이 추가됐어요. 사실 원래 없었는데. 아, 없었어요? 네, 불꽃놀이랑 비 오는 장면이 추가됐어요. 그랬구나. 원래 없었던 장면인데. 네. 조금 더 여행을 길게 더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랬구나. 사실 조금 어색했거든요.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좋아서 굳이 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큰 거잖아요. 더 사건이 크기 때문에 네. 아 뭔가 사건을 키우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책은 이제 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별과의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따라오면서 막 재롱도 부리고 같이 위험도 겪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몸을 만져요 얘네들이. 등도 밀어주고 그래,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완전히 다 떠받치는 관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를 점점 표현해 가는 책이었었죠. 다리 만들 때는 네. 깜짝 놀랐어. 여기가 이제 사실 요 장면을 제일 그리고 싶었었죠. 의외로 되게 순수하세요.
이 사람이 불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둘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별들이 내가 불을 켜면 도망간다라는 걸 그때서야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그만큼 깊어져야. 그럼요. 등 돌리고 자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요. 갑자기? 아니 처음에 되게 서운하더라니까. 어... 왜 그래? 옆에서 흐느끼듯 웃고 있어.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아니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잖아. 맥락이 이제 이해됐어. 아 그래요? 네. 아 등 돌리고 자기까지가 얼마나 힘든데. 서로의 그 믿음 안 봐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무튼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이 책이 그래도 많은 작가들한테 되게 막 뭔가 파격적인 시도만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고 편견을 조금 이렇게 타파해준 듯한 느낌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꼭 이 책을 의미 깊게 봤다고 얘기해줘야지 막. 근데 안 팔린다고 하니까 많이 사주세요 뭐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 이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사서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다른 작가들 책도 사랑해주세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방송 종료돼?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이거는 좀 되게 생소하더라. 자기 이거 봤어? 최근작 아, 나랑 노자요. 네.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이건 되게 생소하더라고.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경고, 함부로 책을 넘기지 마시오.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랬을 때 이런 넘겨버렸어. 뭐 약간 널 기다리고 있었지. 왜냐고? 너무 심심했거든면서 뭐 놀아줘. 그래서 놀아주는데 약간 에르베틸레도 생각이 나고 뭐라 그럴까 이런 약간 워크북 여기 안에서 네, 이제 네, 그려야 네. 되는 그런 부분들. 그 세르주 브루 그의 책처럼 낙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연 네. 중에도 에르베틸레 네, 책 얘기도 네.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셨나 보다. 아까 소개해 주셨을 때 아이들이랑 노는 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계속 만들어진 책이요. 책이에요. 나랑 놀자. 나온 네, 거예요 이게? 네. 아~ 나온 책이고 네. 이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에르베틸레나 그런 책 가지고 노는 책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특별한 건 사실 저는 제 모든 책이 다 어렸을 때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책을 가지고 되게 많이 놀았어요. 책 다들 뭐 그런 놀이 해보시잖아요. 책 가지고 뭐 펼쳤을 때 사람 몇 명 있는지 세 가지 그래. 싸우기도 하고 맞아. 나는 이 페이지 펼쳐서 다섯 명 있으면 다섯 그 다음 페이지 펼쳐서 뭐 더해가지고 누가 합계 많이 나온지 하고 그런 놀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또 책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잡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책을 가지고 놀 수 있었는데 강연 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다 이제 다 끊어졌나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책을 가지고 놀던 놀이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페이지 덮었다가 그 페이지를 한 방에 다시 펴야 되는 거. 그래도 제가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페이지 넘긴 애가 이기는 거고. 네, 요 장면이죠. 그리고 얼굴 만들기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던 맞아, 놀인데 그 놀이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책 가지고 놀 수 있는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책놀이들이 지금도 한번 남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책이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네, 춤추는 거요. 네. 날 따라 춤춰봐. 아주 멋진 춤이 될 걸 신나게. 딱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율동 그게 있었나요? 율동 그 교본 같은 게 뭔가 교본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막 춰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요런 동작 한번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만들었죠. 춤 못 추죠? 못 아니 BTS를 보다가 저걸 보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그래도 대학원생 때 여기 아, 클럽 좀 다니셨나? 그럼 95년도 그래서 좀 따라할 수 있게 쉬운 동작들로 굵은 동작들로 아 이럴 수가. 오늘은 독을 아니야. 근데 다른 데서 되게 재미있게 아 그래 그거 맞아 뭐 생각이 다 에르베틸레라는 생각이 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시도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래도 여기서 딱 보면서 율동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따라하는데 뭔가 되게 뭔가 이게 춤이 되게 웃겨요. 근데 연속 동작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설마 애들이랑 하는 율동집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책은 애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책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는 판매를 떠나서 그렇게 막 많이 팔리진 않지만 애들이 좋아하니까 되게 만족하면서 보고 근데 있어요. 확실히 근데 작가님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네. 가이드를 줘서 얘들아 이렇게 노는 거야 라는 거를 네.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네,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깜깜해서 안 보인다면서 내 눈에는 다섯 마리나 보인다. 시커먼 양쪽 페이지가 네. 다 시커먼데 어떤 동물이 숨어 있을까 그러는데 한참 보다가 그래 요새는 좀 이런 것도 있지 그러면서 아 비춰보신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네, 없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설마 내 눈 다시 눈씩 쳐다보자 막 이러면서 막 이 양쪽을 막 이렇게 봤거든요. 네 순수히 이제 상상해보는 그쵸? 명도로 만든 거고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저도 책 반응을 봤었는데 거기 위에 연필로 그리면 빛을 살짝 비춰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숨겨서 다섯 개를 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실망했다 막 이렇게 아시기도 하고. 아니 나도 네.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새 이런 장치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특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좀 아날로그적인 이제, 이제 놀인 거죠. 세르주 부르크 책 할 때도 뭐, 그랬지만 상상력을 키우는 뭐 100가지 방법인가 아, 뭐 50가지 낙서 뭐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이게 한번 칠을 하고 나면 이게 한 권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그리는 것 많이 없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얘기하기 제가 워크북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칠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것도 동그라미 치고 나면은 물론 팔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일부러 좀 몸으로 할 수 있거나 다음번에 했을 때도 좀 여러 번 볼 수 있는 놀이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책에 직접 칠하는 건 없고요. 보통 이제 책 따라서 뭔가 손가락으로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책에 뽀뽀를 해준다던가 책을 뭐 흔들는 건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었죠. 그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에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질 않고 워크북을 만들려고 하니까 증정품으로 요즘에 그런 펜 있어요. 이렇게 그릴 때는 잉크가 말로 안 보이는데 무슨 빛을 이렇게 비치면은 그 펜이 보여요. 비밀 펜이라고. 제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문방구에 가면 팔던데.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데도 그리긴 해야 되고 뭐 그리 이제 처음 의도는 되고. 이게 뭐 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물건을 그래요? 갖다 대서 옮겨주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많이 그리더라고요. 나도 보자 보자 여기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뭐 자를 이렇게 된다던가 팔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여기다가 전제를 써야 돼. 그리지 말고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워크북이라서 일부러 소프트 커버로 하기도 했고 뭔가 좀 더 나 한참 찾았어 이거. 안 보여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아, 이게 하드 커버 사이에 다 껴 있어. 더군다나 작으니까 이런 책들이 안쪽에 있잖아. 아이고. 이거 서점에서 샀거든. 서점에서 정말 이렇게 보면서 아니 분명히 재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찾았는데 정말 저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책을 가지고 이제 놀고 하려면 좀 가벼운 게 좋으니까 일부러 소프트 커버로 했었는데 맞아.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소프트 커버로 하니까 이게 책 가치가 낮아 보인다.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가격이 네. 이거? 그래서 11,000원. 싸네. 그래서 소프트 커버 로 했을 때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하드커버로 만들까 그 생각도 들어요. 다음부터 그래서 출판사랑 얘기해 보긴 했는데 한번 보고 두고 네. 보자고 얘기는 했어요. 일단 그러면 도시책은 언제 나와요? 도시책은 지금 콘티 작업하고 책 작업하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로 할지는 다 결정됐고 사실 그 책도 컨셉이랑 몇 페이지를 보내준 건 꽤 됐는데 사실 별과 나랑 같이 계약했던 책이었거든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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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비룡소? 네, 비룡소 벽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 더미를 몇 권 가지고 와서 보여줬었는데 그때 같이 계약을 했었어요. 도시책은. 그래서 원래 제목은 우울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네. 나 그 좀 오픈하기가 네. 그래서 네.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제목을 바꾸긴 했어요. 그치. 네. 뭘로 바뀌었을지 기대하시고. 아니 밀당이 될 만한 요소잖아. 네. 뭔가 이렇게 유쾌한 얘기가 아닐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뒤는 유쾌해지는데 네. 시작이 우울해.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목을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책 제목을. 거의 제목에서부터 책이 시작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은 책 제목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작가님들도 보면은 원래 자기가 잡았던 제목에서 아무래도 이제 출판에서는 좀 눈에 띄는 제목이나 제목을 많이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사실 벽 낼 때도 딴 거는 아니고 제목 때문에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외자에다가 한 단원이 벽 치면 너무 뭔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벽 말고 뭘로 할까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으로 담? 네. 아, 담은 있잖아. 네. 그것도 정, 외자고 똑같잖아요. 근데 네, 정진호의 상대성의 벽. 어, 상대성의 그래서, 벽으로. 네. 우울한 도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한 도시로 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바꿨어요 제목을. 네. 뭐 도시가 주제인 건 아니에요. 배경이고 주제는 또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야기니까 기대된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뭔가 구름이 잔뜩 낀 그런 도시야. 그래서 우울한 도시였어요. 도시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건물 안의 이야기인가요? 건물 밖에 도시를 보여줘요. 건물 밖 안, 그러니까 단면도로 건물 안을 보여주는 컷도 있긴 한데 건물을 다 사진을 콜라주를 해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기대된다. 네, 네. 그러게요. 이를 봐요 보면 그 마지막에 수지가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봤을 때 원래 이 책 자체가 계속 한 시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네네. 있는데 이게 독자가 내가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수지가 하늘을 쳐다보는 개념을 혹시 생각을 하신 건지. 수지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또 그거는 이제 웃는 것 때문에 네,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들이랑 같은 방향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에는 고개를 들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독자가 저 3의 이렇게 단계상으로 네. 수지가 아래를 보고 있고 나도 아래를 보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독자인 나도 어? 나도 이제 위를 봐야 되는 시점이 왔나? 라는 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다가 네. 네. 그거랑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 남자애랑 수지랑 어쨌든 밑에서 만나서 그 마지막 장면지에 사라지는데 저 벚꽃잎이 떨어져 있는 게 저거 하트 모양이 맞는 거예요 뒤에? 이거는 아이들이 썸 타는 사이냐고 항상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앉아 있는 애는 남자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여자애일 수도 있고 뭐 여자애랑 썸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자랑 네, 네. 썸 탈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이제 상상에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요 뒷페이지 넘기시면 네. 저기 벚꽃이 면지가, 쌓여 있잖아요. 면지가 네. 벽꽃이 모여 있는데 제 눈에는 나, 저기 저 부분이요. 네. 뭐 하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트 살짝. 네. 나 너무 사랑이 요즘 사랑이 부족한가? 처음에는 완연한 하트 모양이었어요, 사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지웠죠. 너무 너무 확 노골적이라서. 아, 네. 아, 지금도 되셨네요. 되게 화투로 보이는데. 그래? 내가 잘 봤구만. 전혀. 아, 야, 또 와. 이때 연애 시작했잖아. 아, 그렇구나. 맞다. 그 수업에서 그게 책도 만들고 2년 중에 나오더라니까. 되게 희한한 게 이 그 이야기를 쓰거나 그리거나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실려. 아 그리고 계속 네. 이제 와서 막 자꾸 여쭤보는데 그 위를 봐요 보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드로잉을 직접 하신 다음에 네. 이제 디지털에서 합성을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일이죠. 합성을 해가지고 크기를 키우거나 줄였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네, 같은 네. 드로잉 크기여도.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좀 저는 이질감이 되게 네. 수지의 크기랑 저 바닥에 있는 크기랑 네. 나무의 크기가 합성한 때 이렇게 너무 사이징을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네네. 하신 느낌이 있네라는데 이게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의도는 또? 아니고 첫 번째 책이라서 사실 그런 거 잘 모를 때 만들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사실 더미로 취미로서 만들었던 책이었고 어, 내용 좋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상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깨진 부분이 지금은 저렇게 하진 않는데 저 책 내용이랑 우연히 또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출판사에서도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내용 자체 거친 이 드로잉이랑 이 느낌이랑 뭔가 안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출간을 하게 됐고 원래는 사이즈는 더미는 훨씬 더 좁았어요. 사실 이거보다. 아 그래요? 네. 안쪽으로 한 2cm씩 더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좀 넓혔구나. 네, 그래서 그 책을 펼쳤더니 잘 안 펼쳐지는 그치. 정도로 좁았거든요. 그래서 넓히면서 거리가 늘어났죠. 이제 나무랑 수진을 그대로 옆으로 옮겨가고. 그래, 이렇게 넓은 보드블록이 어딨냐. 그래서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책을 만들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네모나게 그리, 그냥 펼침으로 그리잖아요. 그림은. 네. 그래서 보드블록 당연히 요만큼 그려서 되게 그냥 실제로 진짜 아파트에서 보는 듯한 보드블록으로 그러는데 지금 엄청 넓은 그래서 이걸 말하는 애도 있었어요. 어떤 애가 어느 아파트예요? 뭐 길이 너무 넓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하다. 또 애들이 되게 재밌는 게 몇 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이 책 쓸 때 7층에 앉아있었어. 7층. 그래서 7층 정도 높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해주거든요. 내가 6, 7층 정도 되지 않으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5층이라고 생각했는데 7층에서 제가 앉아서 밖에 내려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7층의 높이를 딱 가정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 그 사이즈 비율이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참 수영 좋아해요. 참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이 나와서 그러니까 네, 저런 다이빙 네. 하시는 데는 없잖아 사실 그렇죠. 제가 저 책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하면서 배웠어요. 네, 근데 자기랑 연관을 네, 되게 잘 시키시는 다이빙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다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한번 몰래 올라갔다가 혼났어요. 작은 다이빙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금지야. 수영장이든 전부 다 금지더라고요. 그 다이빙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수영 이렇게 레일 그냥 고기 앞에서 뛰는 것도 원래 다 금지. 네, 고기 앞에서 맞아. 점프하는 것도 다 금지. 왜 그러냐면 다쳐요.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를 박아버려요. 그냥 아니, 수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들어가도 아파. 이 수면에 이 살이 닿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수영을 안 해봤어. 나는 옛날에 한번 막 멋있게 근데 그 절대 자세도 멋있게 안 나오고 배치기라고 하지. 배치기. 여기 앞판이 빨개지는 배치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실제로 다이빙을 못 해봤어요. 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저기 그 강습을 들으면 나중에 중급 이상 올라가면 시켜줘요. 다이빙을요? 네, 다이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일정 기간 올라가면 이제 다이빙으로 이제 입수를 시작해서 갔다 오는 걸 하거든요. 근데 수영장에 있는 다이빙대는 이제 높아봐야 한 1m 안쪽이잖아요. 한 요만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경기에서 쓰는 다이빙은 그건 못 뛰어내죠. 못 해보죠. 네. 깊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이 엄청 깊죠. 10m씩 이렇게 될 거예요.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강가에서 많이 계곡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 뛰면은 발부터 들어가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어? 계곡에서? 네. 바스만 입고 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바위에서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래? 나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잘못 들어가면 귀 먹먹하고. 네. 맞아요. 물 먹고 막. 다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이빙했다가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다가 부딪히셔가지고. 아 진짜? 네. 다리부터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다이빙이라고 하진 않죠. 그 일반적인 실내 수영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다이빙인데 이렇게 머리부터 들어가는 걸 이제 다이빙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보통 이렇게 해도 막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해요. 그래서 수영장 가면 많이 해요. 그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애기들이 안 하고요? 애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쭉 들어가면 돼요. 그냥 서서 하는 건 되는데 거기 다이빙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는 이제 요거 올라가는데. 다 이렇게 막 쳐 있어요. 접근 뭐 하지 말라고. 욕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수영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수영은 한 달 끊었다가 책내고 근데 자유형은 해요. 네, 자유형은 네, 안 쉬고 계속 하는데 그 다음부터 유튜브로 그냥 배워서 했어요. 아, 독학했구나. 독학. 아니, 강습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차 안 가르쳐. 줄을 서가지고 가면서 서 있다가 기다렸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야 돼서 그냥 자유수영으로 했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유튜브로 보고 자유수영으로 그냥 혼자 연습 많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 자유형까지는 하겠더라고. 제 목표이긴 했어요. 자유형만 하자. 그래서 자유형은 그래도 안 쉬고 계속 하긴 해요. 이제. 맞아. 수영은 잘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 아예 슬슬 마무리 시간이다. 뭐야 이거 수영. 3초 다이빙. 수영 해봤어요. 그래서 땡이야. 궁금한 거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책을 소개해 주셨던 이거 왜 3초야? 왜 진짜 다 모두 다 3초? 이거는 원래는 1초 다이빙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네네. 왜냐면 수영 선수들 다이빙 하는 거 시간 보니까 대부분 1초 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초 다이빙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리듬이 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 둘 셋 하고 딱 떨어져야 좋은데 그래서 또 원래도 주인공이 한 명이었는데 그래도 같이 뛰어주는 세 명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뛰어내리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친구 두 명이랑 같이 해서 세 명이 3초 동안 뛰어내리는 걸로 했죠. 이 책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블로그 막 같은 걸 봤더니 딱 그 있잖아, 의미가 딱 있잖아. 이 경쟁 사회에서 너무 너무 좋다고 막 난리도 아닌데. 아. 경쟁 시키고 싶어하지 않아 엄마들? 근데 아니, 막상 아니, 초등학생들이랑 읽으면 학생들은 다 다이빙 구문동 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것도 경쟁하는데요. 막 이렇게 야, 이런 똑똑한 놈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오히려 청소년 애들이 뭐 좀 위안을 받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사실 그쯤을 가야 이제 확 경쟁에 대해서 더 지치는 애들도 더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야. 물론 그때도 이미 있긴 한데 막 많이는 없더라고요. 애들 등수가 나와봐야. 맞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나온다고 하더라고. 충격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부모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 충격적일 것 같아. 부모도 나는. 그렇고 애들도 충격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우리 애 잘한다 그러다 막상 실질적인 형성적으로 놀란다고 하더라고. 놀랄 거야. 이게 그때부터 옆에 친구가 아니라 쟤는 몇 등 나는 몇 등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다 그게 그렇죠. 가장 큰 폐인 것 같아요. 친구로 못 보게 하잖아요. 한국 교육은. 쟤는 너 라이벌이야. 그치. 쟤는 내 경쟁자야.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책 쓰게 됐던 거는 운동회에서 달리기 때문에 썼던 거였거든요. 달리기 하면 이거 손등에 등수 찍어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옛날에 3등까지 찍어주고 4, 5등은 찍어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등수별로 줄을 세우잖아요. 1등한 맞아요. 애들은 1등한 맞아요. 애들끼리 선물도 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이 달라요. 게다가. 맞아, 연필 주고. 연필 세트랑 지우개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늘 달리기가 이제 맨날 밑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 운동에도 똑같더라고요. 아, 하나도 안 그래요? 바뀌었어요. 요즘도 도장 찍어요. 우리 딸 하는 데는 등수 뭐가 없던데. 아, 그래? 요즘 그렇게 바뀌는 데도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있네.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얘기도 들어있고 또 거기 같이 나오는 친구 두 명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약하고 되게 무서워하던 유형의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덩치 큰 애들. 그리고 되게 막 이렇게 약삭 빠른 애들 있잖아요. 빠르게 막 이렇게 빠르게 하는 애들. 쥐새끼 같은 놈들. 그러니까 되게 빠릿빠릿하게 뭔가 이렇게 약삭 빠르게 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좀 무서워하던 애들 두 명을 일부러 거기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똑같이 같이 놀 수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야 등치 큰 애 가슴에 골도 있네. 이야 살이 그냥 접힌 걸 수도. 걔네들도 나름의 이제 경쟁 속에서는 똑같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똑같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책이죠. 맞아. 아니 책이 나이에 치고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지? 그러게요.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취미가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맞아. 뭐 나의 좋아하세요? 핵심 질문 있잖아. 나의 핵심 질문.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 뭘 잘 드십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책 얘기하다가 나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봤다. 역신가. 3초 다이빙 빨리 물어봤어야지. 네. 아니 그러면 취미가 뭐예요? 고양이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시나요? 이런 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내가 이거 팟캐스트 시작할 때부터 야 작가도 초대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진호 작가 했는데 1년 좀 넘어서 내가 소원을 이뤘네. 그래서 너무 젊은 스타 작가 만나서 나는 너무 좋았네. 너무 좋았고 직접 들어보고 이참에 좀 자료조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좀 더 작품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한 다음에 제가 막 이렇게 작가 리스트 만들고 막 이럴 때 기점이 되는 한국 책들이 여기서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건축적 사유라고 하는 명사를 되게 먼저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선점이요? 그렇죠. 선점. 그래서 그 건축적 사유로 인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너무 처음으로 해보는 팟캐스트인데요. 네,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라서 실제로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게 제가 오히려 힐링 막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다람쥐님이나 초은고님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저는 계속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땡땡땡. 너무 간결한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했잖아. 다음에 만나달라고 빨리 쫄라. 제가 쫄른다고 만나주실 거야. 협박해 그러면. 오 마이 갓. 네, 저는 가끔 인사만 나눴는데 오늘 이제 작품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나니까 더 책이 저한테 이렇게 깊숙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너도 한마디 해야 되나? 네. 네. 작가분들 초대할 때마다 작가들이 책이랑 참 닮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랑 그 전달하고자 하는 걸 표현하는 걸 굉장히 간결하고 되게 잘 구성을 하시잖아요. 네. 말씀도 조리 있게, 조리 있게 간결하게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닮은 자식 같은 책들을 계속 네. 또 내시겠죠? 네. 그럼 즐겁게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제발. 네, 제발. 기운이 없어. 아니야, 오늘은 오후에 녹음해서 그래. 맨날 그렇게. 왜냐면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거야. 우리 맨날 배고파가지고 빨리 막 빨리 끝내 막 이러면서 배가 부르거든. 공격적으로 됐었는데 원래 끝날수록 맞아. 아, 그 여유가 그래서 생긴 거군요. 배가 불러.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치, 원래 밥 먹을 시간을 한참 지나서까지 하는데 빨리 빨리 끝내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막 이러면서 나가자.